자, 이제 맛있는 밥을 한 공기를 완전하게 맛있게 먹으려면 밥 친구가 있어야겠죠? 밥 친구의 이름은 뭔가요? 반찬. 반찬이 두세 가지 있어야지 그 입속에서 조화롭게 만드잖아. 맞아, 맞아, 맞아. 와. 그래서 오늘은 백반을 만들 거니까. 오늘은 백반을 만들 거니까. 와. 와. 백반은 뭐죠? 푸짐한 제육에다가 막 콩나물 나오고 무채 나오고 막 김치 나오고 막 풋고추 막 된장국 있고. 지금 백반을 하면 반찬을 여러 개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그렇죠. 그렇죠? 대단하지 않아? 남편분들이 반찬 두세 가지도 쉽게 할 수 있는 걸 해보려고 했어요. 원암 선생님 그 백반 맛있을 거예요. 아우, 살짝 봤는데 계란말이 봤어, 계란말이. 계란말이, 아우. 많이 가렸는데도 알아보셨네요. 오늘은 백반을 만들 거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 이제 메인부터 만들어보자고요. 뚝불을 할 거예요. 아, 맛있겠다. 나는 불고기 중에 제일 맛있는 게 사실 뚝불이거든. 아~ 뚝불. 무슨 말이 필요해요? 근데 이걸 돼지로 만들면 맛있어. 아, 그래요? 간장으로 만든 돼지 뚝불. 오. 돼지 뚝불이 있어요? 소고기 아니었어? 얇게 쓰는 모든 돼지고기도 돼요.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냉동 대패고. 얇은 돼지고기야. 돼지고기 뭐 앞다리살도 괜찮고 뒷다리살도 괜찮아요. 대패 보통 이만한 거 만 원 팔죠. 800g 정도 주는데 만 원 12,000원 해요. 9,000원짜리도 있고. 돼지고기도 그럴싸하게 하면은 괜찮아요. 실제로 저의 경우 같은 경우는 아내에게 해줬더니 반쯤 먹었을 때 이거 돼지야 그랬더니 어? 오. 와. 이거 소고기 아니었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돼지라고 하니까. 와. 돼지 요리를 했는데. 소고기라고 오해하고 먹을 수도 있는 이런 기분 좋은 리액션을 얻을 수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하면 소고기 맛이 나지 돼지고기가? 아 신기하다. 돼지 뚝불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쉬워요. 불을 켜고요. 꽤 달아올랐을 거예요. 대패 삼겹으로 한번 지져야 돼요. 와. 근데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넣어요? 바로 드세요. 고기나? 양념 안 되고 그냥 하는 거예요? 예, 바로 드세요. 바로 드세요. 바로 넣고 좀 달라붙을 때까지 드세요. 이렇게 마이야를. 되게 색다르다. 오, 저거는 숙소에서 해볼 수 있겠다. 응. 이건 그냥 보기만 해도 벌써 맛있네. 아우, 고기를 먼저 익히고. 자, 여기다가 간을 좀만 할게요. 들어갈 거는 소금후추. 맛소금 아니에요. 설탕도 넣어줘야겠죠? 물엿을 넣을 거니까 한 숟가락만 넣을게요. 마늘 지금 같이 넣으세요. 자, 이제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뚝불. 베이스가 뭐예요? 간장 및 물엿은 뭐, 요걸로 비율을 잡을 거고요. 간장, 그리고 냄새를 잡아야죠. 밑 반. 진짜 쉽게 쉽긴 하죠. 네. 신기해요. 얼마나 맛있어 보여. 뚝배기 가장자리가 타면서 약간 기사식당 연탄불백 냄새가 나죠. 누룽지처럼 되는 거거든. 좋다, 좋다. 이 맛있겠어요, 없겠어요? 아, 너무 맛있다. 맛있겠지. 아우, 요거 먹고 싶다. 아우, 요거 먹고 싶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여기서 뭔가 나오는군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돼지고기 친구 뭐? 응? 뭐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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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뭔데? 어, 뭐예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돼지고기 친구 뭐? 파! 아, 맞아. 파. 돈! 파! 파가 꼭 들어가요. 길게 쓸어. 파 넣어. 파가 생명이다, 여기. 그리고 생강은 꼭 흑생강 쓰세요. 생강 한 톨. 흑생강을 쓰세요. 향이 훨씬 좋아요. 아~ 그리고 냄새나는 돼지랑 생강이 만나면 더 냄새나. 진짜요? 아~ 생강이나 팔각 이런 종류들은 육향을 증대시키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생강은 맨 나중에 넣을게요. 향만 입히려고. 생강은 나중에. 아, 생강은 마지막에. 네. 그리고 물엿은 윤기를 좋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넣어야 돼요. 그럼 색깔이 훨씬 좋아져요. 반짝반짝. 윤이 나는 색깔. 맛있게 반짝거리게. 넣고 참기름. 아우. 너무 다 됐어요. 끝. 짠! 와, 대박이 느끼죠? 그냥 저것만 있어도 되겠다. 백반집을 하나 내셔도 될 것 같아요. 유수영 백반. 유수영 씨는 진짜 보면 볼수록 박하성 씨가 왜 데려갔는지를 알겠어. 데려갈 만해. 전 너튜브 하시면 진짜 구독할래요, 진짜. 확실한 건 저희 어머니보다는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엄마, 미안해요. 계란말이 해볼까? 계란말이 나와야죠. 이게 최고지, 밥반찬. 계란말이는 손이 많이 가요. 사실은 맛은 뭐 계란찜이나 말이나 상관이 없는데. 저는 항상 부탁하죠. 빨리 익혀서 계속 뒤집다 보니까 분리되는 경우도 있고 또 마음이 급해서 옆구리가 터지는 경우도 있고.
천천히 아 이렇게 하면 안 익는데 답답해할 정도로 익히면은 시간은 조금 더 들어도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아. 계란을 여기다 풀면 돼요. 아 한 손가락이 또 뭐 풀어야 있어 이렇게 괜히 막 이건 막 바쁘게 하면 딴 걸 하고 있어야 돼. 바쁘게 하면 딴 걸 하고 있어야 돼. 껍질 들어가잖아, 이거 봐. 이러면 껍질 들어가. 아, 이러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잘난 체 하시면 안 돼요. 껍질 들어가. 먹구림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두 손으로 겸손하게. 열 개 같다는 택도 없어. 아니, 계란이 지금 몇 개 있는 거예요? 열 개 넘는 거 같은데?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다섯 개, 계란 15개. 와, 어우, 뭐야, 이것도. 와, 계란 15개. 15개? 호프집이나 되게 맛집 포차에 가면 나오는 그 거대한 대왕 계란말이를 만들 거라서요. 대단하시다. 자, 여기다 뭘 넣냐. 난 여기다가 늘 설탕을 찍어 넣어요. 설탕으로? 설탕 넣어야 돼요. 이만큼만 넣어요. 설탕을 반드시 넣으세요. 예? 설탕을요? 그럼 카스테라 맛이 나요. 아~ 그리고 후추 좀만 돌려주고. 깨! 깨를 넣는다고요? 깨가 들어가네요. 오도독오도독 씹을 때마다 맛있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줘요. 깨가. 아, 나 깨를 안 넣었네. 이렇게 하면 맛있을 거예요. 그냥 계란만 무치면. 음식은 성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먹을 사람이 어떻게 하면 더 맛있을까? 이 팔 근육이 그냥 생기신 게 아니에요. 저희 이 스냅으로. 자, 불이 이렇게 약해요, 처음에. 계란 프라이팬이 없네. 없어요. 프라이팬을. 저도 계란 후라이만 하려고 따로 사는 게 좀 그래서 아직은 구입 안 했어요. 이게 돼? 동그란 후라이팬에? 진짜 동그란 후라이팬 어려운데. 이걸 스크램블 하다 하시는 분도 있어요. 처음에 이렇게 휘저어서. 이렇게 하면 빨라. 익은 걸 걷어내는 거지. 나와라. 여기 있다. 어, 뭐예요? 샀어. 이번에 내가 백령란을 샀지. 어? 이야. 명란젓은 직접 산지에서 주문해 주시면 좋아요. 주문해 드시면 훨씬 싸고 좋은 게 와요. 요즘 냉장 포장 잘 돼서 오니까 저도 속초에서 주문했는데 명란 꼭 산지에 직접 주문하세요. 훨씬 싸요. 마트보다 한 서너 배 싸요. 네, 저도 가끔 그쵸? 가면은 꼭 사와요. 네. 냄새도 비린내 하나도 안 나. 오, 통째로 나와, 명란젓. 이야. 우와. 치즈 넣어야죠. 야, 이거 잘 사는 집 계란말이다. 오, 약간 프랑스 요리 같아요, 프랑스 요리. 처음엔 중요치 않아요. 처음엔 깨져도 돼요. 나중에만 안 깨지면 돼요. 처음에 모양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마세요. 망설임 없이. 여기서부터 모양을 살짝 잡아가면서 이제. 빨리 익혀서 계속 뒤집다 보니까 분리되는 경우도 있고 또 마음이 급해서 옆구리가 터지는 경우도 있고. 진짜 약하게 해야 되네, 불을. 세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빨리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야 저건 완성이 그쵸. 되네요. 이렇게 요 색깔이 나와야 돼요. 요 색깔일 때 뒤집어야 돼요. 인내심만 있으면 누구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건 진짜 정성이지, 정성. 너무너무 정성. 와. 이걸 잘 돌려야지 성공인데. 마지막 바퀴가 제일 중요해요. 돼지 같은데요? 목침! 목침! 어머. 우와. 와, 이게 뭐야? 파를 좀 뿌려야지.
참기름이 사실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자, 그리고 깨를 이렇게 좀 이렇게. 그리고 한국 사람이 더 좋아하는 게 빨간 게 조금 들어가야 되잖아요. 고춧가루를 왜 넣어요? 느끼한 맛을 잡아주고. 살짝 뿌리면 맛있어 보이잖아요. 이거 2만 원 더 받아야 돼. 계란말이 완성. 아, 한 판만 하네. 되게 색다르다. 저것만 먹어도 배부를 것 같은데요? 보기에 되게 맛있어 보인다. 이야, 진짜 맛있겠다. 야, 이거 사 먹는 거네. 이번 주말 아내에게 계란말이 어때요? 와우. 와.